안녕하세요, 한나래 반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거꾸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은 분수의 뺄셈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처음에 먼저 여기 생각열기 부분을 보면 4분의 3 빼기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활동 1번에 4분의 3 빼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먼저 우리 띠막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4분의 3만큼 색칠을 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만큼 색칠을 할게요. 4분의 3은 네칸 중에 세 칸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3분의 2예요. 3분의 2는 세칸 중에 두 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4분의 3 빼기 3분의 2가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덧셈에서 배웠다시피 분모가 다른 이런 분수들은 통분을 무조건 해줘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4분의 3과 3분의 1을 통분하여 색칠하라고 했지요. 자, 우리 먼저 4분의 3하고 3분의 1을 통분을 해볼 건데, 통분의 방법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부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게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모인 4하고 3은 지금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수의 곱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하면 뭐가 나오죠? 12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2로 통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막대를 우리 12칸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이 4분의 3이랑 똑같이 색칠하려면 얼마큼 색칠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만큼을 색칠해 볼 거예요. 몇 칸이죠? 네, 9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3분의 1을 12등분을 해서 같은 수 크기만큼 한번 색칠을 해볼 거예요. 이만큼. 자, 색칠을 할게요. 그러면 몇 칸일까요? 네, 8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의 3은 12분의 9로, 3분의 2는 12분의 8로 통분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가 이제 같아졌지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자, 활동 2번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띠막대가 아니라 수직선을 이용해서 통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띠막대 1까지 있는 거를 5등분 한것 중에 4칸이니까 5분의 4고요. 1까지 있는 거를 3칸으로 등분한 것 중에 1칸이니까 3분의 1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뺄셈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통분을 또 한번 해줄 거예요. 통분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분모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과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3과 5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곱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5 곱하기 3은 뭘까요? 네, 10. 5죠. 자, 15예요. 그러니까 지금 15로 통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4만큼 같은 크기만큼 지금 등분을 했더니 얘가 지금 몇 칸일까? 3칸, 6칸, 9칸, 12칸이네요. 그래서 5분의 4는 15분의 2랑 크기가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아까 1까지 있던 거를 15등분해서 그것 중에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얘는 몇 칸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3분의 1은 15분의 5와 크기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했으니까 5분의 4는 15분의 10이랬고 3분의 1은 15분의 5라고 했어요.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15고, 윗부분 12 빼기 5를 하면은, 네, 맞아요. 7이에요. 자, 뺄셈에 대해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활동 3번이에요.
이번에는 6분의 5 빼기 4분의 3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대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 방법 1번, 방법 2번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지금 종이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통분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두 분모의 곱으로 푸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최소공배수로 푸는 거였죠. 그래서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 거예요. 자,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푼다면 6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뭘까요? 24지요. 그러면 우리 24로 지금 통분을 해볼 거예요. 자, 6에서 24가 됐어요. 뭘 곱했어요? 네, 4를 곱했으니까 5 곱하기 4니까 20. 4에서 24가 되었어요. 뭘 곱했어요? 네, 6을 곱했으니까 3, 6, 18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24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2하고 선생님이 그때 수업시간 알려줬다시피 2하고 4가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 두 개는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분을 해주면 12분의 1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하고 최소공배수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6하고 4는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2, 3은 6, 2, 2, 4예요.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12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12로 이제 통분을 할 거예요. 6분의 5 빼기 4분의 3을 12로 통분해서 풀어보면 6에서 12가 되었으니까 뭘 곱했어요? 2 곱했지요. 그러니까 5, 2 하니까 12지요. 그 다음에 4에서 12가 되었으니까 곱하기 3, 그러니까 3, 3은 9가 되어요. 그래서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분모는 똑같이 12고 10에서 9를 빼주니까 1이 되어서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5와 3처럼 공약수가 없는 수들은 두 분모의 곱으로 푸는 게 편하고요. 이것처럼 6이랑 4 같은 경우에는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작은 수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이 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종이에다가 풀 거예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네요. 자, 그렇다면 2하고 4는 공약수가 있어요. 뭘까요? 네,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최소공배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 1하고 2니까 다 곱해주면 최소공배수는 4예요. 그러면 우리 4로 통분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2에서 4가 되었으니까 2를 곱해주었지요. 그러니까 위에도 2. 그 다음에 4하고 4는 똑같으니까 위에는 1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지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남은 마무리 문제도 풀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10분 내로 끝내기로 했으니까 마무리 문제 두 개를 내일까지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풀어오세요. 선생님이 수업 거꾸로 수업 첫 번째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 숙제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마이쮸 한 개를 내일 아침에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에게 내일 아침에 와서 선생님 어제 그거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두 개를 최소공배수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마이쮸를 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꾸로 수업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